탭 컨트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예, 탭 데모 예제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탭 컨트롤이 쓰여진 화면입니다. 이제 모양은 대충 아시겠죠? 근데요, 코드를 보시면 되게 낯이 익어요, 코드가. 예, 뭐, 이미지 리스트 나왔고요. 그, 셋 이미지 리스트 나왔어요. 예, 뭐, 이미지 리스트 만들고, 이번에는 뭐 비트맵을 로딩해서 붙였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C 리스트 컨트롤이나 C 커트리 컨트롤 다루실 때 많이 봤던 코드죠? 그죠? 예, 그리고 인서트 아이템 함수도 여기서 많이 보던 거예요. 예, 인덱스가 되겠죠? 그다음 탭에 들어갈 문자, 그리고 탭의 이미지 인덱스. 이렇게 돼요. 사실 그 이미지는 굳이 세트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탭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는 법을 잘 하셨다 그러면은 탭은 진짜 막말로 거저 주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의미가 혹시 탭만 지금 달랑 쓰겠다고 보신 분들이 이걸 먼저 이 강의만 들으신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앞에 리스트 컨트롤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리스트 컨트롤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탭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탭 컨트롤 주의하실 게 이게 아니고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이 윈도우들을 폼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세 놈을 특정한 데다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현하실 수 있냐면 되게 중요한 예제이기 때문에 직접 실습을 꼭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547페이지부터 이렇게 만드시라고 해놨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뭐 예제 이름은 탭 데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 거고요. 만드신 다음에 예, 만드신 다음에 아이고 이게 화면이 스크롤바가 안 나오더니 뭐가 또 잠깐 홀드가 됐나 보네요 시스템에. 여기 가시면 탭 컨트롤이 어딨냐면 여기 있죠. 예, 요거를 잡아다가 이렇게 쫙 늘려서 잡아주시면 이게 탭이 돼요. 일단 실행해서 결과만 좀 먼저 보시면 뭐 지금은 탭을 제가 아이템을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놨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탭 컨트롤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 아이템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리소스 아이디 그냥 일단 수정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컨트롤 카테고리는 컨트롤이고 M 언더바 탭 이렇게 할게요. 예, 또 뭐가 저장되는데 좀 걸리네요. 예, 탭 컨트롤을 저렇게 세트를 한 다음에 온 이닛 다이얼로그 함수 가셔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 코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M 언더바 탭에 인서트 아이템 하셔가지고 이것도 다 굉장히 많이 다중정의 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원형을 좀 보시면 이미지 인덱스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요. 그 경우는 그냥 0번 주고 바로 뭐라고 주시면 돼요. 아이고, 예,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비준 씨가 협조를 안 해주네요. 예, 디조 씨가 협조를 하는데요. 예, 탭 데모 여세요. 아, 이것도 날라가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거 같죠? 아이고, 이게 또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로딩은 실패한 것 같고요. 예, 비주얼 씨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예, 이럴 수 있죠. 예, 탭 데모 만들어지다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탭 데모. 탭 데모라. 아이고. DMP가 돼버려. 못 해놨네요. 이런. 에이. 취소. 탭 데모 대화 상자 기반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우고 도구 상자에서 탭 컨트롤 떼다가 이렇게 붙이고 컨트롤로 M 언더바 탭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집어넣고
또 늦게 되는 봄이 영좀 수상하죠. 예. 일단 빈대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확인은 됐고요. 요거 멤버로 넣어놨고 클래스에서 이제 어디에다 고딩을 했었냐면 이닛 다이얼로그에다가 여기다가 M_Bar 탭에다가 인서트 아이템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예, 0번에 대해서 뭔가 뭐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 들어갔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하시면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 0번, 뭐, 1번, 2번, 뭐 해서 다 번호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돼요. 아, 그럼 뭐, 탭 컨트롤 다 했네요. 별로 할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뭐, 이미지 리스트 세트하고 뭐, 이거는 책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 뭐 상관없는데요. 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폼 윈도우를 붙이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예제를 하나만, 제가 하나만 좀 뭔가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리소스 편집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대화상자 화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대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프로그레스니 뭐 이런 거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해서 보면, 여기 있죠. 그럼 다른 태블로도 그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프로그레스 컨트롤이 지금 이거 눌렀을 때 나와야 될지, 얘 눌렀을 때 나와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새로운 윈도우를 여기다 맞춰갖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 안쪽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리소스에 등록을 하시는데 대화상자를 넣는데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넣어라 이거죠. 다이얼로그 넣으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서 이제 속성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테두리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휑 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뭘 바꾸셔야 되냐면 뭘 바꾸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저게 팝업이냐 이거죠. 스타일을 오버랩도가 있고 팝업이 있고 차일드가 있는데 이 중에 차일드를 바꿔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런 형식의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화상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폼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런 폼을 하나 만드시고 이제 버튼들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캔버스처럼 여기다가 그 각종 컨트롤들 편집하실 수 있죠? 여기다 뭐딴거안 하고 제가 뭐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몇개좀 올려놓을게요. 첫 번째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폼을 만드신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는 뭐라고 줄까요? 뭐, 책에서는 제가 폼1이라고 그래놨는데, 그렇게 똑같이 주죠, 뭐. 아이디가, 아이디, 예. 폼 언더바, 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화상자, 뭐, 폰트가 기본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적절한 걸로 이제 여러분이 바꾸셔야죠. 보통 윈도우 XP면 지금 뭐 굴림의 9가 될 텐데요. 뭐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렌지 세팅에 따라서 막이 대화상자의 크기라는 게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만들어 두고 이걸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일 거냐면 이것에 이 폼에 대해서 클래스를 넣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을 때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기본 클래스가 C DHTML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C 다이얼로그로 바꾸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이제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주시면 되는데 C 다이얼로그의 파생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C 다이얼로그 어쩌고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폼이라고 봤기 때문에 C 폼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대화상자 객체가 하나 또 등록이 돼요. 클래스 쪽에 가시면 폼은 이게 하나 또 들어왔죠.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일단 두 개만 만들게요. 그냥 리소스도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잖아요. 그 여기 가셔서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근데 뭐 여기다가 이제 얘는 좀뭐 바꿀게요.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해놓고요. 속성 아이디가 이제 아이디가 form 1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orm 책에서는 2라고 했나요? Second라고 그랬나요? First, Second, One. 아유, 저는 그럼 이번엔 2라고 할게요. 예,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예. First, Second, 뭐, 예. One? One 다음에 Second, Third가 나오고 그랬네? 예, 아무, 예. 뭐, 일단 하죠. 이렇게 등록해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Class에서 C, Form, 뭐, 2다. 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고, 실수했네가지고.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다. CDHTML 다이얼로그 그랬네요. 베이스 클래스를. 예,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아, 좀 인텔리센스가 지금 정상 동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한테 저러시면은요, 이러시면은, 인텔리센스 파일이 여기 NCV 파일이거든요? 이거가 사이즈가 꽤 커요. 요걸 한번 지워보세요. 저거 뭐 정보를 루팅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잘 되죠? 예. 잘 됐는데, 아까 등록한 애들은 모조리 사라졌네요, 또. 예. 아이고야. 마음 아파라. 예, 아이고, 마음 아파라.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넣어야죠, 뭐. 근데 아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Form 1, Form 2, 여기 다 있네요. 그쵸? 얘네, 여기 다 있는데, 지금 저게 잘못된 거, Form 2는 제가 지울게요. Form 1이 있었는데, 지금 저게, 예, 없다고 이제 바보같이 나온 거였고요. Form 2에 대해서는, 예, 좋겠습니다. 여기 C 다이얼로그를 바꾸시고 C form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상관없나 좀 볼까요? 아, C form 1도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솔루션 탐색기에 가셔서요. C form 1 이거 지우세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삭제. 여기 form 1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가서 이거 다시 넣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등록을 해주시고 일단 다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해서 예 뭐가 또아 이거는 없는 건데 네. 지금 막 리소스 파일 열리고 뭐 난리가 났네요. 네, 일단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 상자에 멤버로 이제 메인 대화 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대화 상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겠죠? 요 대화 상자를 여셔가지고 헤더에다 열고 저 헤더들을 다 인클루드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인클루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멤버로 등록을 하세요. form 1에 대해서 멤버 이름은 뭐 임의로 이제 주시면 되겠고요. m 언더바 form 1 이렇게 form 그래서 m 언더바 form 2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요때부터 중요한데 얘네들을 어디서 생성을 하시냐면 어디서 생성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거 두개 말고 이거 두개 하고 그다음에 포인터가 하나 더 선언이 됐죠 책에서는 그러니까 스텝 9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m 언더 아 CWND에 대한 포인터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들이 윈도우 MFC에서는 C 윈드의 파생 클래스가 되잖아요. 그 윈도우를 가진 애들은. 그래서 뭔가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에 대해서
그것을 지칭할 포인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생성자에서 어떻게 초기화를 할 거냐면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게 없을 테니까 널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요탭 인도를 에 붙을 폼 인도들 있죠. 저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데 m 언더바 폼 1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메소드로 호출하셔 가지고 예, 아유 이게 또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안 하네요. 왜안 할까요? 아 제가 이것도 그리고 못 하놨네요. 예. 요거는 이게 맞죠? 예, 미리미리.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소드로 호출하셔가지고, 아, F가 대문자 됐죠? 크리에이트 메소드로 호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화상자 리소스의 이름을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리소스 이름이 IDD form1이죠. 그대로 써주세요. IDD for form1 이렇게 하시고, 얘 부모 인도에 주소를 써주셔야 되는데, 탭 인도에 차일드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요. 탭 인도는 대화상자 인도에 차일드죠? 예, 같은 방법으로, 폼두 번째 인도도 이제 생성을 하시면 돼요. 생성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걔가 아니고, 일단 이 윈도우를 만든 건 좋은데, 위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위치를.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폼 인도우에 맞춰서 위치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아, 저탭 인도우에. 그죠? 그래서 탭 인도우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엠언더바 탭 인도우에 대해서 get 클라이언트 렉트 해서 엠퍼센트 렉트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폼 윈도우를 적절한 위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m-bar, form1에 set, window, pos 함수. 요거 기억나시죠? 요 함수를 이용하셔갖고, 적절한 위치로 포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 뭐 25, 그러니까 x는 5고, y는 25. 뭐, 이렇게. 위에서 좀그탭 표시될 위치 좀뗀 거잖아요. 그 다음 이거랑 렉트 객체 거기에 이제 윈도우의 폭이 얼마냐 이거죠. 거기서 그래서 폭에서 10을 뺀 만큼의 크기가 되라. 그리고 높이는 얼마만큼? 네, 30뺀 만큼 되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SWP show 윈도우가 있었죠. 그 다음 no GO도 있고, show, window, swp, no, g, order.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도록 했죠. 그래서 이 form1이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m_pwnd show는 form1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 코드가 좀 길다, 그죠? 같은 방법으로 예, form2를 만드시면 돼요. form2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form2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form2는 화면에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은 일단 form1이 화면에 나오죠. form1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죠? form1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form2가 보이고 딴게 보이고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탭 인도우에 통지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탭 인도우에 대해서 탭을 뭘 바꿨다 이거죠. 그죠? 그 탭을 바꿨다. 주인 보낸 셀 체인지들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요걸 등록하셔가지고 요걸 등록을 하셔갖고 이제 그 55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스텝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가 뭐냐 이거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가 뭐냐 이걸 먼저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름이 지금 만약에 화면에 보이고 있다
어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걸 감춰야 되겠죠? 감춰야 돼요. 감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라? 쇼 윈도우를, 라츠 감춰라. 감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단 널이 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현재, 탭 컨트롤에서, 뭐가 선택이 된다 이거죠. get, call, sell. 이거는 이제 리스트 박스나 콤보에서 맨날 보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값이 뭐냐, 그럼 만약에 if,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였습니다만, if 0번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예, m언더, 그, form1이 되겠죠. 그래서 m언더바 form1을 어떻게 하냐면, show window. show window 해라 이거죠.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m% m-underbar form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1이다. 만약에 1이다. 1이면 예, 1이면 form2가 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form1, form2 누를 때마다 이제 뭐가 이제 바뀌도록 잠시만요. 돼야 되는데, 뭐가 또안 되고 있죠? 예. form, 아, 예. 잘못했네요. 뭐가 잘못했느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리소스를 같은 거라고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form.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form2, form1. form3는 없죠? 예,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게 없는 거고요. 예, form1, form2, form3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쫓아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기존에 대화 상자가 있어요. 대화 상자가. 그리고 예. 그러니까 최상위 대화 상자죠. 대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탭 윈도우가 이렇게 가서 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탭이 뭐 여러 개가 버튼이 있을 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 탭을 몇 개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다른 폼 윈도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1번, 2번, 3번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여기다 다 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위치에 겹쳐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중에 하나만 보이게 돼 있어요. 한 놈만. 그러나 실제로는 윈도우가 세 개가 겹쳐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화면에 보이고 나머지는 하이드 상태가 되는데, 이 하나 보이는 애를 포인팅하는 포인터가 뭐였냐면, m-underbar p wnd show였죠. 우리 예제에서,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윈도우 만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MDI 스타일의 SDI 뭐 예제도 그렇고, 뭐,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만 보인다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세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탭 컨트롤을 다루는 요거 예,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엔터 버그니 ESC 버그니 뭐 그런 말 써놨어요. 예를 들면 ESC 키 누르면 일단 대화 상자가 닫히잖아요. 그죠? 대화 상자가 닫혀버렸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포커스를 예를 주면, 이때 ESC 누르면, 웃긴 게이 안에 게 없어져요. 얘는 입력 포커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화 상자 쪽에서 간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닫히고 없어진 게 아니라 화면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네,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게 저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그 제가 써놨는데,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이게 Form2의 경우에만 해드릴게요. 여기 폼2에 대해서 여러분 가상함수를 잘 보시면 프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처리를 안 해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달된 메시지가 WM, 아이고, 메시지가 WM 키 다운이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눌려진 값이 만약에 VK escape면 어떻게 해라? 그냥 리턴 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예, 투로. 아유, 이게 또 잠시만요. 키 다운에서도, 아이고, 예, WM 다운이거나 or 키 up 두개 다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아, 잠시만요. 이게, 예, 이게 지금 닫히면 안 되는데, 예, 꼭 속을 썩이네요. 펄스가 맞을 텐데, 지금, 오, 이상하네요. 저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F9, F5. 그래서 ESC를 누르면, 예, 키다운이 됐고, 곧 정의로 이동. 잠시만요. F파람이 아니고, W파람인 거군요. F9 빼고, 예, F5. 아,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ESC를 눌렀더니 바로 종료가 되는데, 여기 또 라우팅하고 관련이 있고, 뭐좀할 말이 많아요, 되게. 예, 이제 됐네요. 아, 정신없네. 예, 엉뚱한 걸 제가 해서, 예, W파람을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 함수가 여기서 이제 값을 뭘 리턴했냐에 따라서 뭐 라우팅을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많으니까 메시지 키에서 꺼내는 걸 성공하고 내가 처리해서 끝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true로 리턴하셔야 되는 거고 요 경우에 대해서 escape이거나 엔터키 누른 경우 있죠. 그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나 만약에 이게 리턴키냐 그러면은 요 경우에도 이제 엔터키 같은 거 쳐도 이게 페이지가 안 날아가요. ESC키 눌러도 안 날아가고. 근데 이제 얘들은 만약에 이런 처리를 안 해주시면 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예, 화면이 거기만 홀라당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른바 뭐 엔터버그, ESC버그라고 이제 속칭 부르는 것들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실 일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아마 후원 윈도우를 다루시다 보면 이런 일 없게 그때는 요와 같이 처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저처럼 그때는 예, 실수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실수 또 하시면 이게 찾아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거 MSN 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윈사미 쪽으로 해서 예, 보시면 써 있어요. 예, W 파람에 이제 뭐 들어 있고 L 파람, 그렇죠? W 파람에 키 어떤 키도 된다, 버추얼 키가 들어있네요. 용의 검사를 써야 되는데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된다. 요점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탭 윈도우를 쓰는 게, 탭 컨트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설명 이런 개념 있죠. 윈도우 겹쳐서 찍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엔터 버그, ESC 버그 이런 코드로 얼마든지 예, 프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그 가상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